안녕하십니까.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투수코치 오소호입니다. 자, 오늘은 공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 던지기 위한 처음의 과정을 제가 웜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 2시 경기다.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1시간 전에 최소 몸을 풉니다. 근데 사윈 하시는 분들은 한 50분, 경기 시작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도 있고,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. 다쳐요. 100% 다칩니다. 제가 오늘 웜업에 대해 중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인 런닝, 투수나 야수나 최소 10분에서 15분이라도 롱런을 뛰어주시던지 짧은 단거리라도 뛰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롱런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조깅한다는 식으로 한 10분에서 15분 하고 난 뒤에 한 30m, 50m 이렇게 정해두시고 단거리 한 10번 정도 전력으로 뛰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러닝 전에 스트레칭은 안 하나요? 롱런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. 보통 기본적으로 아시는 목 스트레칭, 그리고 손목, 발목, 허리 생략을 하겠습니다. 많은 종류의 스트레칭을 가르쳐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, 야구에 관한 것만 제가 스트레칭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, 근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오른손을 당기는 겁니다. 내 몸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깨 앞쪽과 뒤쪽이 스트레칭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이거 하고 난 뒤에 들어서 왼손이 팔꿈치를 잡고 머리 뒤쪽으로 당겨 주시면 어깨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은 허리에 손을 대고, 여기요, 허리에 손을 대고 팔꿈치를 잡는 겁니다. 팔꿈치를 잡고 이렇게 앞으로 내 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어깨 앞쪽이 스트레칭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이거 제가 시켜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합니다. 앞으로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 안 되고 어깨는 최대한 안 따라오게 하고 팔꿈치만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 어깨 앞쪽에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게 벌리시고 양손은 무릎 위에 올리시고 오른쪽 어깨를 가운데로 눌러주는 겁니다. 오른쪽 어깨가 내려갈 때 호흡을 뱉어주는 게 좋습니다. 주의하실 점은 왼팔이 펴져 있어야지 이렇게 죽으시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레칭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프로 있을 때 했었던 체조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맨손 체조고요. 양손이 가슴 앞에 모아서 당기시는 겁니다. 이렇게 당기는 건데, 당길 때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양손을 비트는 겁니다. 비틀어서 당기는 스트레칭인데, 이게 중요한 게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들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모든 체조가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뭐 어디에 중심적으로 힘을 줘야 되냐면 견갑골, 날개뼈라고 하죠. 그거를 모은다고 생각하시고 뒤로 모으시고 이거를 당기시면 뒤가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동작을 똑같이 위에서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. 이것도 견갑골을 모으고, 그리고 이 자세로 손을 모으고 똑같습니다. 이것도. 그 대신 이거 할 때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으면 안 됩니다. 허리를 펴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시고 여기서 똑같은 자세로 뒤로, 이거 하실 때도 견갑골을 모으고 시선은 45도를 바라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음 동작은 양손을 이제 교차시키면서 텐션을 주는 겁니다. 이렇게. 제가 이거 캐치볼 하실 때 다 시켜보면 팔이 막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막 그냥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게 아니고 팔꿈치는 몸에 최대한 붙일 수 있으신 만큼 붙이고 양손을 교차하는 겁니다. 이거 하실 때도 견갑골은 항상 모여있어요. 뒤로. 그리고 다음 동작은 어깨. 양손을 다 하셔도 되고, 아니면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만, 왼손은 왼손만 하셔도 됩니다. 이거 할 때 어깨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뒤에다가 힘을 주고 견갑골에 힘을 모으고 팔을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. 팔을 넘길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넘기면 아무것도 안 해요. 그냥 노동입니다. 노동. 탄력을 주는 겁니다. 뒤로. 힘있게 텐션을 주면은 넘어가는 각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되고 특히 어깨는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은 상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체.